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민심과 분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먼저 그 웰컴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웰컴티가 예, 준비가 늦게 되고 있군요. 예. 아무래도 저희 작가님이 본꽃에 취해가지고 좀 늦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네네. 한잔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하나둘씩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교수님은 사전에 투표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본 투표 다음 주 수요일에 하실 건가요? 이전에는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다면 뭔가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사항이 있나 보네요. 아무래도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네. 선택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네. 어느 정당을 그리고 어느 후보를 찍을 것인지 좀 더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변화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민주당은 신인으로 채워졌고요.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18개 선거구 모두의 후보를 냈잖아요. 네.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이번 광주 전남도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현역 교체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역 교체율이 뭐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네. 살펴봤더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42.5%가 현역 교체가 됐고요. 네. 국민의힘은 그보다 조금 낮은 34.5%가 현역 교체가 됐습니다. 광주만 보더라도 이제 8개 선거구 중에 7명이 교체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전남은 10개 중에 5개, 그리고 전북은 10개 중에 이 4개가 이 현역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이 호남권에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에서 이 후보를 냈는데 광주 전남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광주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기한 후보라든가 아니면 네. 전남의 천하람 후보가 이제 비례로 빠졌잖아요. 네. 빠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구의 경쟁은 조금 약화가 되지 않았나. 네네.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후보는 많이 냈지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많이 내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 비례로 빠진 후보들이 이제 총선에 직접 출마를 했더라면 뭔가 좀 보는 재미가 더 있었을 건데 예, 이런 점은 이 유권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제3지대 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출마도 좀 활발하게 일고 있는데 그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제3지대 대표적으로 이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28명을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전남에도 각각 3명, 1명 이렇게 지역구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43명을 공천을 했는데 광주 전남에 이제 3명, 1명 이렇게 공천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뭐 주목했던 거는 새로운 미래가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는 많은 후보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이끌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네. 인재 영입에 많은 애를 쓰셨을 텐데 그게 제대로 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소나무당, 개혁신당 등도 이렇게 신당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낙연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직접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정치 거물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거는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요. 또 반면에 호남인들의 어떤 민심은 조금 싸늘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무엇보다 이제 호남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호남 유권자 비중이 그러니까 호남 거주자가 이제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제 이주하신 호남 출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유권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 당원 수가 전국적으로 한 28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33% 정도가 이제 이 호남권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호남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낙연 대표나 이제 송영길 이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주 출마를 결심을 한 이유가 뭐 그런 면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왜 정치 거물로 불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창당하면서까지 호남을 선택한가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 눈여겨봐야 할 지역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치 거물이죠. 이낙연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민영배 후보가 맞붙은 광산 을이 아닌가 싶은데요. 민영배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죠. 아주 처음에 이낙연 후보가 출마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는데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거의 뭐 여론조사를 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뭐 민영배 후보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선의 뭐 개표 끝까지 지켜봐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광산을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직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이 송영길 대표가 출마한 지역이 이제 서구 갑인데 그 지역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진보 유력한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서구의 양분함 후보, 뭐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분한 후보가 출마한 서구 을 지역에 이제 강은미 네. 녹색 정의당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북구 을에 이제 전진숙 후보 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진보당 윤민호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도 유력한 진보 정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다른 격전지가요. 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도 나선 후보들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지역이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동남을 지역의 김성환 후보가 네. 있고요. 동구청장을 역임하셨죠. 그리고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수의 권호봉 전 시장 그리고 담양 함평의 이석형 전 군수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울러서 이 공천 과정에서 이제 잡음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인데 여기에 네. 이 컷오프된 이제 신성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이 지역도 주목을 해서 끝까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이제 컷오프돼서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게 지켜볼 만한 사항이 아니라 여기 중에는 일부 후보가 사전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1위를 달렸던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네. 정당의 어떤 그 힘을 이기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지켜볼 만한 사항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이제 새로운 돌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또 비례대표로의 그런 사전에 영향력 이런 것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총선 결과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선 결과요? 예. 조국 혁신당이 상당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제 상당한 득표율, 이 비례선거에서 네. 득표율을 보일 것이다라고. 15석까지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15석이면 이제 15석이면 이제 전국적으로 한 30% 정도의 득표를 해야 네네. 되는 건데 이제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전략이나 아니면 개인의 선동력 또는 뭐 외모를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인물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공약일 것 같습니다. 총선 공보물이 도착해서 공약들 잘 살펴보셨을 텐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역 현안이나 수건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서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을 뭐 광주시하고 전남도가 이제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정당들은 그런 이 지역민들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후보들이 공약에 이제 본인들의 공약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뭐 눈에 띄는 공약 보시면은 뭐 이런 공약도 있더라. 아, 이런 건 참 참신하더라. 이런 공약 있으실까요? 저는 참신하다기보다 네. 굉장히 지역에서 늘 요구되어 왔던 부분이 전환들이 잘 정리되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순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들이 의대, 의대를 만들자 전남권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런 공약들 있고요. 그래서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네. 공약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네. 개별 후보들의 지역 공약들은 존재하지만 각 정당들이 그 지역 또는 권역별로 공약을 좀 정리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V로는 많이 소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히나 선거운동도 그렇고요. 라이브로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막 이렇게 군중들 모이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 정당별로 좀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색다르게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하나의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투표율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전국 투표율이 66.2%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남하고 전북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었고, 네. 이제 전남은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요. 이 광주 같은 경우에 네. 광주가 65.9%였고, 전남이 67.8%, 그리고 전북이 67%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상의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전남의 투표율이 경남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투표율이 대구하고 똑같았고요.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 영남 지역에 비해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좀 이 광주 전남의 이 투표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민의 정치적인 대표성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물론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하지만 비례 투표에 있어서는 광주 전남의 투표율이 지역의 대표성을 높인다라는 차원에서 네. 많은 시민들께서 이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아마 우리 사전님들께서는 다 투표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호남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엔 전국적으로 이번 총선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혹시 예상 의석수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저는 의석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이 전국 투표율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지역구는 워낙 복잡해서 예측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가 아니면 예측하기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한 4-2 비례 투표예요. 4-2, 3-1 정도로 해서 비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이제 조혁신당이 한 5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절반 정도인가요?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4 정도, 40% 정도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네.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촉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혀 네.
개의치 마시고 선호하시는 정당들을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뭐 지금 나온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투표장으로 가다 보면 그 샤이 보수, 샤이 야당 세력 이게 이제 정말 그 변수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네.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 사수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장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총선이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이제 상당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정치적 계기로서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